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된 재난보호조 온라인 용자 신청 방법이 더욱 간편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일명 PPP론을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할 것은 재난융자론과 PPP론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A플러스 구태원 대표와 나눠봤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 공간의 선거 사무를 모두 중단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7세 소년이 한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소년은 숨지기 직전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돌려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준바했습니다. 오늘 오전 레이크쇼 드라이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이동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얼굴에 총을 맞고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된 재난보조 온라인 용자 신청 방법이 더욱 간편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론, 일명 PPP론을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할 것은 재난융자론과 PPP론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A플러스 구태원 대표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송 나가고 나서 또 그 SBA 중소기업청이 신청하는 그 재난론이 신청 방법이 더 간단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좀 업데이트 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많이 그 절차가 조금 스트림라인으로 간소해진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웹사이트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도 지금은 잘 이렇게 진행이 좀 되는 걸로 보이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바뀐 것 중에 제가 굉장히 눈에 띄는 거 하나가 뭐냐면 이 디데스론 자체도 우리가 이멀전시로 급해서 신청하는 거지만 최소 언더라이팅 그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주, 3주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더 힘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2, 3일 안에 그 비즈니스 통장 그러니까 그 뱅크 어카운트로 디렉트 디파지 형식으로 이렇게 만불까지 어드밴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디제스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만불까지 먼저 어드밴스로 신청을 하시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하신 우리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신청 방법이 절차는 간단해졌고 그리고 기존에 뭐 이제 기입하는 정보는 저번에 설명해 주신 거랑은 그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론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재난론과 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PPP. 네. 네.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네, 자세한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한 1주 또는 이제 2주 정도면 그 SBA 론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들이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신청서를 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인들이 많이 거래하시는 뭐 뱅크 오브 홉, 한미은행 다 SBA를 다룰 수 있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그 한 2주 정도 뭐 1, 2주 후에 그 신청서가 준비가 되면 은행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전화하셔도 신청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예, 꼭 그것 좀 감안을 하시고 다만 중복 신청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이제 본인이 두 플랜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받으셔가지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좋은 플랜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혹시 그 디제스론을 신청을 하신 경우에도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디제스론은 취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조금 더 혜택이 많은 플랜으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복이 안 된다. 이거를 좀 많이 숙지를 해주셔서 신청을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오늘 4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 공간의 선거 사무를 모두 중단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입니다. 오는 4월 1일 예정됐던 재외국민 투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재외선거인의 절반가량인 8만여 명이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주미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 공간의 선거 사무를 4월 6일까지 중단한다고 한국 시간으로 30일 밝혔습니다. 3월 17일 중국 우베이성 우한 지역, 3월 26일 주 영국 대사관, 주 프랑스 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 공간의 선거 사무를 중단한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로써 재외 선거 사무가 중단된 지역은 40개국 65개 공간이 됐고 투표할 수 없는 재외 선거인은 8만 500여 명에 이릅니다. 전체 재외 선거인 17만 2천여 명 중 46.8%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선거 사무 중단 결정이 나온 곳은 미국의 경우 주미대사관, 주 뉴욕 총영사관 등 12개 공간입니다. 또한 캐나다의 4개 공간과 벨기에, 네덜란드, 인도, 필리핀 등이 주요 공간의 선거 사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일부 지역에 대한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재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재외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캐나다처럼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외교부 및 재외 공간과의 논의 끝에 재외 선거 사무를 추가로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구단 직원 중에서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 났습니다. 시카고 컵스 구단에 따르면 컵스 직원 두 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확진자로 드러난 것은 지난 각각 23일과 24일로 한 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두 명은 지난 8일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직원 대상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컵스 구단은 이미 리글리필드와 스프링 캠프 시설을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4,59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주에서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는 1,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9,513명으로 하루 새 7,200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사망자 수치가 수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은 현재 비필수 업종에 대한 재택근무 명령이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뉴욕을 돕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에 오른 의료진들의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훈훈한 감동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7일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한 직원이 촬영한 사진으로 애틀란타에서 출발하는 뉴욕행 비행기 승객들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치료 지원에 자원한 30명의 애틀란타 지역 의료진을 포함해 다른 일반 승객과 승무원들이 다 같이 두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며 포즈를 취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만 명이 공유했으며 이들의 용감함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17세 소년이 한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소년은 숨지기 직전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돌려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준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사망한 17세 소년은 랭카스터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으로 이름은 윌리엄 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당시 이 소년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감염 때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연방질병통제센터 CDC는 소년의 사망 원인을 재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사인에 대해서는 확정지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해당 병원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 소년을 공공병원 응급실에 가라고 했고 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에 심장마비가 오면서 응급실 도착 후 6시간에 걸친 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렉시오 드라이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동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얼굴에 총을 맞고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오늘 자정을 간 넘긴 시간에 발생했으며 사우스 레이크쇼 드라이브 1300블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노스바운드로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 앉은 남성이 옆 차선으로 바짝 붙어오던 가해 차량으로부터 날아온 총에 얼굴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중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 차량은 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하는 프레시 사인을 키면서 피해 차량을 쫓기 시작했다고 경찰은 전하며 범죄 조직 간의 세력 다툼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방송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다운로드도 못 받고 SBL 농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올려주신 것을 보고 정말 저도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감사드리죠.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그렇게 돕겠어요. 서로를. 근데 한인사회에 이런 게 필요한데 누가 나서서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방송국에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감동받아서 감사의 인사 전하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뭔데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네. 저희가 더 감동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요.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A+ 그 구태현 사장님께서 그거 올려주신 거를 봤더니 너무 상세하게 뭐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솔직히 하면서 가슴이,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방송, 그 한미 방송에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 A1, 그 A+, 그 보험회사, 그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기회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게, 지금 코로나 이거 힘들지만 이겨내시고, 그리고 정보 주신 분들, 현실 대표님을 비롯해서 특히 방송국 KBC 방송국, 한미방송국, 또 그 A+ 보험회사 정말 다 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한국어 한 라인이 개통됐습니다. 전화번호는 847-238-2837번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코로나19 모국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며 모여진 성금 액수는 매주 한미 방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모금액은 대한민국 적십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모금 캠페인 관련 문의는 시카고 한인회 전화 773-878-1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울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복지관 각 지점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연장자 점심 프로그램 준비됐습니다. 각 상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제20회 효사랑 큰 잔치가 5월 16일 토요일 루즈벨트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외에도 렉 사무소에선 점심 프로그램, 맘스부 카페와 스페셜 맞춤 운동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부 사무소에선 문화 교육 프로그램, 메모리 카페, 컴퓨터 기초 수업이 마련됐으며 시카고 사무소에선 영어 수업, 노래 교실, 서예, 기체조, 줌바 댄스, 컴퓨터 교실 등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31일 화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0도, 밤 최저 기온 35도입니다. 4월 1일 수요일은 구름 낀 날씨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밤 최저 기온 35도입니다. 2일 목요일 약간 흐린 날씨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밤 최저 기온 44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5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공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